만약에 이 사이트 세 개를 모르고 장사를 이제껏 하셨다면 매달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전라도 광주에 대표님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인연이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길게 전화상으로 하다가 제가 이 세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와 하면서 진짜 진심 어린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껏 몰라서 좀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시면서요. 자신 있게 오늘 이 콘텐츠에서 나오는 세 가지 사이트는 아무따사이거든요. 아무따사. 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한번 사용해봐의 약자거든요. 절대 후회하는 일 없으니까 꼭 활용을 하셔서 매달 손해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제가 봤을 때는 약 5% 정도의 분들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나머지 95%의 분들은 그냥 흘려넘겨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접속만 해보더라도 상위 5%가 되는 거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영업자가 모르면 손해보는 사이트는 추적기입니다. 추적기. 추적기. 뭔가 좀 심오하죠. 추적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까 그 광주의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해버리려고 좀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추적기라는 건 우리가 보통 마케팅 때문에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같은 걸 계속 추적 관찰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강남 맛집에서 우리 매장이 몇 위에 뜨는지, 또 강남 고깃집에서 또 몇 위인지, 아니면 더 세부적인 키워드로 들어가서 강남 목살에서는 몇 위인지 매번 직접 검색을 해서 파악을 하는데 이거 직접 검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바로 추적기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무료로 말이에요. 무료로. 자, 셀러랩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해요. 키워드 딱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키워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몇 위에서 몇 위로 변동이 되었다 이런 것까지 다 추적해서 알려주고요. 직접 플레이스 순위가 몇 위가 되었는지 검색을 해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하나 셀 수는 없잖아요. 힘들게.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그냥 키워드 등록만 하면 자동 추적 관리 기능을 통해서 검색 순위의 변동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날짜별로도 몇 위였는지 또 과거 내역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관리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내가 알고 싶은 키워드의 그 월간 검색수도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경쟁 강도가 센 키워드 또 낮은 키워드 등의 반응이 있었는지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케팅을 하고 나서 월간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 중간 키워드, 낮은 키워드에서 플레이스 유입도가 늘었는지 또 그래서 순위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셀러랩스는 사실 온라인 셀러들을 위한 전문 분석 사이트예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 네이버 블로그 이제 이런 사이트에 상품 그리고 뭐 시즌, 뭐 트렌드 키워드 이런 순위의 어떤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스마트 플레이스까지 메뉴를 만들어 놔서 오프라인 자영업자분들에게도 꽤나 유용한 곳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베타 버전이긴 해서 가끔 좀 불안정하거나 또는 순위가 살짝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언제 또 어떻게 뭐 부분 유료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꼭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가 모르면 손해보는 사이트는 진짜 돈을 버는 사이트입니다. 예? 자영업자가 돈을 버는 사이트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매달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사실 물가 상승이니 뭐 대출금 이자니 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니 시끄럽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요. 이제 여기에서 해법은 사실 매출 상승 아니면 마진율 상승인데 그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아주 원론적인 접근으로 본질을 잡아버리면 꽤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즉 매출도 매출이지만 우선 식자재 원가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진율 자체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제 본질적으로 식자재 부담이 이렇게 낮춰지는 거니까요. 게다가 식자재와 관련된 그런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좀 잡는다면 그 유휴시간이 늘어나서 그 시간을 매장에 더 투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켓보로라는 회사에서 만든 식봄 아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벌써 3년 정도 됐으니까 꽤나 시간이 좀 흘렀죠. 그때도 이제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거의 업계 1위에
자리를 좀 굳건히 하고 있어요. 이미 12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식범이 그 다른 식자재 플랫폼과 조금 비교해서 뛰어난 게 뭐냐 하면 우선 뭐 쌀이나 식용유, 또 설탕, 버터 이렇게 좀 범용 식자재,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해야 되는 식자재들의 가격이 저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건데 한 번도 이용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재밌는 건 한 번 식범에 구매를 한 자영업자분들은 절반 이상이 재구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무려 61%에 육박하고요. 또 직배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쿠팡이나 이제 마켓컬리처럼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가져다주는 배송 서비스의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택배 배송이랑은 다르게 이제 식자재를 주문해 놓고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이 내일 받으시는 셈이죠. 사실 이게 저렴한데 또 편하기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빨리 가져다 주면. 그리고 다 가져다 주는 거에 더해서 심지어 이제 직배송 같은 경우는 냉장고 안에, 냉동실 안에까지 이제 적재까지 해주는 곳들도 있고요. 뭐 식자재 상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자, 식범이 저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판매자, 그러니까 이제 유통사가 직접 배송하는 직배소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판매자들이 원래 이제 자기 권역이 다 있거든요. 이 자기 권역이 있기 때문에 같은 루트를 돌면서도 신규 고객이 생기니까 물류 효율성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가격을 더욱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마켓 특성상 여러 판매자들이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판매자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기도 해요. 자체적으로 이제 저렴하게 식자재를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고스란히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CJ 프레시웨이나 대상 이렇게 대기업 식자재 유통사는 물론 도매상 또 각 업종별 전문 식자재상도 무려 2,330곳이나 입점되어 있거든요. 없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아마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들어가면 깜짝 놀랄 텐데 하나하나 손품 발품 팔아가면서 식자재 찾는 게 좀 일이신 분들한테는 한 방에 그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또 의미 있게 본 대목이 있는데 할인 혜택이거든요. 실제로 식범을 오랫동안 이용을 해오고 계신 수원에서 일본 우동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박석봉 대표님이 계신데 이분은 매달 그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해서 식자재를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고 계세요. 안 그래도 좀 저렴한데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계신 거죠. 참고로 식범에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제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에다가 권프로 식범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신규 가입자는 최대 6만원 쿠폰 기본 제공에 1만원을 추가 에서 총 7만원 쿠폰 할인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늦지 않게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이런 할인 이벤트를 하면 기간 다 지나고 나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기간 막 늘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안에 다들 꼭 받아가시라고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댓글 상단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구입하고 또 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어플도 있어서 그때그때 주문이 가능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괜찮다고 느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직배송은 밤 9시에 주문해도 다음날 도착을 합니다. 지역이랑 판매자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내가 장사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권프로 식범 쿠폰 혜택도 받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역이랑 판매자에 따라서 심지어는 밤 11시에 주문해도 다음날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꽤나 유용하겠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식자재를 구매하는 이유가 가격이랑 또 신선도 뭐 이런 것 때문인데 오프라인 대비해서 더 저렴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선도 역시나 좋고요. 특히 식당을 이제 하시면 채소랑 또 정육 이런 식자재를 자주 또 많이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 더운 여름 날씨에는 이 신선도나 배송면에서 좀 걱정이 있고요. 식범에서는 채소는 그 싱싱 보장제도 또 정육은 품질 보장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채소랑 정육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해서 불만족했다면 보상을 해드리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영업자가 모르면 손해보는 사이트는 장사와 교육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따로 시간 내어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 감으로 하는 좀 추측이긴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10%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장사에서의 교육은 따로 시간 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장사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즉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또 접객을 하고 가게 청소를 하고 하는 게 장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도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별개의 옵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장사 관련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뵙던 분들을 또 뵙고 또 그런 분들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딱 한 가지 깨우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육이 자영업 시장의 상하 계층을 만드는구나 하는 거예요. 즉 교육 없이는 성장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모르면 손해보는 사이트는 바로 장사는 건물주다입니다. 네 여러분, 장사는 건물주다는 제가 만든 회사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좋은 교육, 자영업자 교육 플랫폼이라서 좀 농담삼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여기는 사실 네이버 관련된 영상들만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진짜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스마트 플레이스 관련된 영상들도 물론 볼만한데요. 아니, 생각해보면 좀 볼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네이버에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담백하고 후킹 하나도 없고 딱 있는 그대로 과정 없이 교육하는 걸 들어보시면 아마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는 나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저는 여기 보시면 스마트 플레이스 코스 교육에 있는 외식 창업 이 카테고리, 여기 있는 교육을 꼭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총 16개의 강의가 있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텐데 여기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팩트체크가 다 되신 분들입니다. 네이버에서 같이 협업해서 강의를 만든 거거든요. 참고로 외식업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파트에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이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결국 이런 교육을 장사의 한 파트로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느냐 마느냐가 큰 차이점을 만들어요. 당장에는 모르겠죠, 당연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사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실력 차이가 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되는 그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에서 스마트 플레이스는 물론 이거니와 비즈니스와 관련된 유료급 교육들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안 보면 정말 손해거든요. 추가로 장사는 건물주다도 검색하셔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정말 정말 유용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사이트, 뭐 장사는 건물주다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사이트인데 네 가지 사이트를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정말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보겠죠. 꼭 숙지하시고 24시간 안에 까먹지 않게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식품은 그 권프로 식품 쿠폰 받아서 유용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셀러랩스에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해서 키워드도 좀 추적을 해보고요.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은 운전하면서 보거나 또 밑작업할 때 그냥 틀어놓으셔서 듣기만 하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장사는 건물주다도 무료 강의도 정말 많거든요. 초압축을 해놓은 무료 강의도 많으니까 그것들도 함께 같이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진짜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지 않고 이런 유튜브 콘텐츠만 보면 내 것이 안 돼요. 보기만 한다고 해서 나의 지식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한번 실행을 좀 옮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늘 여러분들을 응원할 테니까 이 응원이 무색하지 않게 다들 실행단에 옮기시는 자신감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용한 사이트를 제가 몇 개 알려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을 보시면 유용한 자료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이 영상도 마저 한번 보세요. 혜택 자료도 받아가시고요. 장사하실 때 큰 도움되는 양식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 영상 지금 클릭하시면 돼요. 이겁니다, 지금.